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캠핑을 가는 날인데, 제가 제일 처음 캠핑을 시작했던 곳이 이제 카라반 파크잖아요. 오늘 그 친구랑 또 처음으로 텐트 치고 이제 숙박을 해볼까 해요. 이제 캠핑장에서. 위치는 파이브 이모션이라는 캠핑장이고요. 친구를 픽업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짐을 좀 많이 옮겨놨는데, 텐트까지 넣으니까 이미 풀방이에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다려봐. 지금 차 안이 굉장히 되게 늦은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텐트부터 치고 빨리 밥 먹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한 대로 제가 집에서 준비해온 토마호크랑 우대갈비, 요즘 제일 핫한 우대갈비, 그리고 제가 집에서 준비해온 스테이크입니다. 오늘 이렇게 완전 만찬으로 먹을 거예요. 일단은 구워볼게요. 네, 트래블러 연우가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가시죠. 오, 좋아. 조금 더 익혀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와사비 딱 넣고 요렇게 딱 싸서 이렇게 먹으면 시원했군요. 이거 딱이다. 맛보실? 원래 그게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먹어봐. 여포같이 너가 뜯어야 돼. 지금 보고 찍히고 있잖아. 아, 맛있어. 케이크. 그래. 이거 혼자 먹었으면 들고 떴다. 오케이. 이거 맛있다. 아니. 맛있네? 진짜로? 맛있다, 그지? 와일드하네, 맛이. 오, 너무 잘 구웠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버려야겠는데? 레스팅도 없이 이게 이렇게 익었다고? 와, 진짜 잘 구웠다. 등심이 이렇게 초라해졌다고? 야, 이거 이따가 숯불 향을, 아니, 나무 향을 한번 입히자, 이거. 확실히 다르다. 그건 네 거예요, 저건 다 고맙다. 나는 진짜 진짜 개맛있다. 아니, 웰던이거든? 진짜 맛있다, 이거. 웰던이야. 와, 근데도 이렇다고? 근데, 진짜 개맛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먹냐, 이거. 아, 너 소금 있었네. 솔직히. 솔트 그거잖아, 허브 솔트잖아. 레알이 아니야. 그럼 알지, 이름. 코팅을 싹 해주고 코팅된 상태에서 투하. 그리고 여기로 지금이다, 지금. 이걸 비디오네, 비디오. 소리 들었어? 서걱 소리 들었어? 어때? 맛있어? 약간 부드러운 맛. 맛있네. 이거 맛있어, 고기. 야, 육즙이. 이거 만약에 재워놨으면 진짜 맛있을 거야.
쌀쌀. 응, 먹어 먹어. 무거운 맛이네. 무게. 맞아. 아까 그건 약간 좀 오히려 걔보다 약간 조금 약간 묵직한 맛이야. 기름기가 확실히 성질이 완전 달라. 잘 먹는다. 진짜 맛있다. 밥을 다 먹고 간단하게 치우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잠시 가까워서 캠핑장을 재생연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에 있는 곳이고 야리가 한 바로 앞에 다리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감성. 여기가 저희 스팟입니다. 매너 타임이 시작돼서 조용히 불멍을 하나 들어가려고. 살짝 무겁지 속이. 간 밤에 이제 옆 텐트 분이 코를 엄청 고셔가지고 자주 깨긴 했어요. 그래도 그거 빼고는 엄청 잘 잤던 것 같아요. 날씨도 되게 나름 선선했고 잠자리도 불편하진 않았어가지고. 커피를 또 간단히 내려 먹고 시간이 지나서 배고파지면 아침을 해 먹으려고요. 이제는 우대가 이 두 개랑 등심 그리고 뭐랑 같이 먹을 라면도 있다. 내가 왜 저거 순천이 쫓아내? 감량, 감정. 레스팅을 그래도 한 4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나 이거랑 싸먹었어. 말이 안 돼. 지금 이제 정오가 다 돼가니까 이게 뷰가 확실히 좀 해뜨고 좋아졌죠? 제트스키 타는 분들도 보이고 이제 체크아웃하고 이제 돌아갈 건데 가는 길에 좀 괜찮은 카페 있으면 들려서 둘이서 커피나 한잔하고 돌아갈까 합니다. 이제 오늘 캠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하고 천천히 이따 올라가려고요. 안녕.